이제 방송에 어쨌든 나갈 건데, 네, H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방송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코인, 어떤 코인이었는지 그거는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뭐 네. 관계자분들, 그런 분들 성함은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해주셔도 네.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이 TTC라고 하죠. 이 코인 트레이드 클럽. 이걸 알게 된 계기가 SNS에서 어떤 분을 한번 봤어요. 그분이 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 이쪽으로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저도 이제 돈을 벌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그분을 보고 미팅을 했는데, TTC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송금 대행 서비스 계좌인 것 같아요. 그쪽 계좌번호로 제가 돈을 넣으면은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회원가입을 다 시켜주겠다. 그래서 프로필대로 나이, 그리고 주민번호, 이름,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자기가 비트코인 자기 주소, 그런 걸 적으라 해요. 그리고 적으라 한 다음에 그걸 써서 보내주고 거기 있는 계좌에 돈을 보내주면은 이제 그 아이디를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그 아이디를 만들어줘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복리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을 하면은 또 다른 사람 추천을 하면은 또 이자가 들어오고 다른 사람 추천하면 이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게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글 쪽에서 이제 좀 막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폰지 회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미팅을 나갔을 때는 돈을 빨리 넣어야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복리 이자를 너가 받을 수 있다. 하루에 몇 퍼센트 나온다. 이 회사는 로봇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하루에 절대 손해가 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걸 알게 된 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국내에는 사람이 아직 별로 없다. 근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정도는 적은 이자를 많이 받을 것이며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상황 판단 안 하고 바로 그때 돈을 넣어버렸거든요. 네. 그게 제 잘못이죠. 이제 제가 여기가 다단계 사이트란 걸 알게 되고 이제 돈을 빼려고 하니까 이제 50%밖에 못 뺀다 하더라고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일단 알고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울산이랑 서울이랑 막 스터디로 해가지고 모임이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큰 강의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강의를 그 가봤는데 한번 처음엔 어르신들이니까 가상화폐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고 다음에 어떤 학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가 갈 거다.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구매해도 된다. 하지만 구매를 해놓고 여기 놔둬도 오르겠지만 우리가 설명하는 ETC라는 곳에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고 이런 식으로 돈을 붙고 그다음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액수만 거의 알려주세요. 그쪽은. 네. 하루에 모레도 0.8% 나온다. 0.7%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른들은 이제 거기에서 가상화폐라는 것만 검색하셔가지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네.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당한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좀 더 피해를 줄이고자 해가지고 일단 통화를 하게 했거든요. 처음에 그 개인정보를 넘기셨잖아요. 네네. 근데 넘기실 때 그 계약서 같은 거를 사인을 따로 하셨나요? 아니, 계약서 같은 건 사인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데 50% 그거를 50%밖에 못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50%밖에 안 받으신 거네요? 네, 그거는 그쪽에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처음에는 인당 원금을 넣으면은 12달 뒤에 그 계약을 해지가 되는데 그때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더 빨리 원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원금이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거의 다 넣었잖아요. 네. 그 1,000만 원이 되면 5,000만 원이 되면은 4,000만 원을 뺄 수 있는데 다시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4개월에 한 번씩 그 나온 세액금의 25%를 또 떼요. 그 회사에서. 네. 그
그런 거는 설명을 처음에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설명해 주면서 이미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최소한 다른 막 다단계나 그런 거는 최소한 자기 손으로 계약서까지 사인은 하게 하는데 이거는 아,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네. 카카오톡으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좀 의심쩍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금방 말씀하신 거 주민등록번호까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네. 자기들이 다 봤는데 그거를 사실 이 사람들이 제 신원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무섭네요 솔직히 말해서. 또 제가 지금 무서운 거는 거기가 행위사이트다 보니까 그 비트렉스나 그런 데서 민증을 얼굴에 대고 이렇게 찍으신 거 같아요 사진.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내야 돼요 나중에는. 헐. 네. 네, 그게 저도 보내져 있는 상태고요. 그걸 보내야 돼요. 그 궁금한... 그쪽에서 대신 가입을 해준다고 하면서 가입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가입을 해줘야지 너네는 가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그러면 TCC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뭐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도 땡가 거기서 만약에 이자에 한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0.09 비트코인부터 출금이 가능을 해요. 그런데 원금을 묶여 있는 거죠. 원금이 한마디로. 아, 네네. 네, 어쨌든 뭐 문제는 많네요.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 수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법기관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꼭 진짜 제가 그때 카페를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나 아버님 또래나 어머님 또래나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식들한테 너무 손벌리기도 그렇고 자기 혼자 힘으로 벌으시겠다고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 보고 정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아, 저도 그거 들으면 항상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마음은 되게 굴뚝 같고 맞죠? 이거를 그죠. 딱 검색을 해봤을 때 마땅한 정보도 없고 너무나도 새로운 거다 보니까 네, 다 영어로 해셔가지고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사실 이런 내용 이제 인사이더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네.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들어가면 처음에 그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수수료를 받으면은 그 수수료로 이렇게 가지고 그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 회사 사이트가 망하면 우리도 안에 비트코인 있었던 걸 당신들도 받지 않느냐. 우리들도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할 것 같은데 그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 먹튀네요, 먹튀.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H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네.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꼭 이거를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